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 6. 서기전 2224년부터 서기전 2060년경까지. 서기전 2224년경부터 서기전 2195년경까지. 단군조선 제2대 부루 천왕 때 단군조선의 사자 유호씨가 자칭 하왕이라 한 역천자 우가진을 친모산 회계산을 포위하고서 토벌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약 30년에 걸치는 토벌 전쟁 기간 우는 전쟁 중에 병사하고 백익이 뒤를 이어 다스리다 우의 아들 개에게 피살당하였고 개가 하나라 사람들과 강력히 저항하므로 유호씨는 내놓은 자식처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고 포기하고서 서방으로 무리를 이끌고 전교를 떠났습니다. 서기전 2224년경 하우가 폭도란 정치로 국경 봉쇄하자 수많은 태후복희 후손 풍족 바람결에 불안만족이 국경을 탈출하여 서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서기전 2221년 경신년 단군조선 마한 제3대 불여래가 도전, 벼밭을 일구었습니다. 서기전 2220년경 하나라를 탈출한 풍족, 바람족이 인더스 지역으로 들어가 역사적으로 범족 즉 불아만족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배달나라 시대 및 단군조선 초기에 사용되던 가림토 문자를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단군조선의 가림토 38자는 서기전 2181년에 삼랑 을보륵 선인에 의하여 수많은 가림토 글자 중에서 엄밀히 선택하여 정선됩니다. 인도 지역의 산스크리트는 브라만어, 범어를 기록하는 문자를 가리킵니다. 또는 산스크리트어를 기록하는 문자를 범자라고도 합니다. 한편 서기전 2181년에 단군조선에서 정리한 38자 가림토를 산수가림토, 산수가리토라고 하는데 인도의 산스크리트와 산수가림토 38자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기전 2210년경부터 서기전 2203년경에 단군조선의 나아면이라는 인물이 인도 남염 지역을 방문하여 브라만교를 접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브라만교는 서기전 7000년경부터 지역적으로 독특하게 형성되어 내려온 인도 지역의 철학적 종교를 서기전 2220년경 태후복희 후예들이 서방으로 이동한 바람족이 수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브라만교와 브라만족에 대한 역사적 측면의 정확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서기전 2200년경부터 서기전 2000년경까지 수메르 지역에는 신 우르왕조우르 삼왕조 시대입니다. 서기전 2198년경 하나라 우왕의 아들 개서기전 2197년 서기전 2189년가 백익을 죽이고 하나라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유호씨가 가르침을 계속 내렸지만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라 사람들을 부추겨 항거하였습니다. 이에 유호씨가 더 이상 하나라를 부도의 기롱이긴 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단군 조선의 정치권에 들이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리를 포기하고 감을 패하고 무리를 이끌고 서방으로 전교를 떠났습니다. 성생주인 인도 지역과 월식주인 수메르 지역에 이르니 마고시대의 유습을 이어 궁과 소를 많이 만들었으나 그 돈은 와전되어 그 근원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에 유호씨가 다시 바르게 전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호씨가 단군 조선으로 복귀하여 그 자손은 대대로 교부의 직을 이었다고 하는데 이 교부는 선악을 담당하는 양가 계통의 교육기관으로 지금의 교육부에 해당할 것입니다. 서기전 2188년부터 서기전 260년까지 하나라 제3대 왕 태강이 29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2183년 무술년 단군조선 제2대 부루 천왕 58년에 천왕이 붕하였습니다. 이날에 일식이 있었다고 기록되는데 양력 5월 8일 음력 4월 개사월 초하루로 추정됩니다. 일식은 천문 프로그램상으로 정확히 새벽 1시 3분경에 일어났는데 단군조선 시대의 태양의 고도와 달의 궤도를 지속적으로 관측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서기전 2182년 기해년 단군조선 제3대 가륵 천왕 원년 9월 경우월에 삼랑 을보륵에게 신왕종전의 도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삼랑 을보륵 선인이 자세히 말씀 올렸습니다.
신은 신답게, 왕은 왕답게, 종은 종답게, 전은 전답게 그 역할을 전제로 하는 신왕종전의 도는 후대의 계급제도로 격화되어 흉노의 4계급, 인도의 4계급, 신라의 골품제로 변이되었습니다. 이해 단군조선 마한 제3대 불여래가 소도를 건립하고 삼륜구서의 가르침을 폈습니다. 서기 전 2181년 경자년 단군조선 제3대 가륵 천황 2년에 삼랑 을보르기 가림토 38자를 정선하였습니다. 이를 산수가림토, 산수가리토라고 합니다. 당시에 상형문자인 참글 신전이 있었으나 심리마다 소리가 다름으로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소리글자인 정음 38자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가림토 38자는 후대 근세조선의 세종대왕이 서기 1443년에 훈민정음 28자로 재정리하였습니다. 서기 전 2180년 신축년 단군조선 제3대 가륵 천황 3년에 신지 고구리 배달유기를 편수하였습니다. 배달유기는 단군조선 초기의 역사서 또는 배달나라의 역사서로 보입니다. 서기 전 2177년 갑진년 단군조선 제3대 가륵 천황 6년에 열량 욕살 삭정을 약수에 유배시켰고 그 후에 사면하여 그 땅에 봉하였는데 후대의 흉노족의 시조가 되었다 합니다. 열량은 열수의 동쪽 또는 열산의 남쪽에 해당하는 지명이 되는데 열수는 지금의 영정아와 나나 사이에 있는 고아지역으로 보이며 고구려가 아닌 북중국의 나라가 요수를 동쪽으로 이동시킬 때 영정아 다음으로 요수가 된 강이 됩니다. 약수는 지금의 오르도스 지역에 있는 강으로서 이 오르도스 지역은 황하가 북상하여 북단 지역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다시 남하하는 지역의 북단에 걸치는 지역으로서 흉노가 정착 또는 활동한 지역이 됩니다. 서기 전 2175년 무오년 단군조선 제3대 가륵 단군 8년에 지백특 지역에 강거의 반란이 일어나 정벌하였습니다. 지백특은 단군조선의 서방 지역으로서 흉노 지역의 서쪽에 있는 티베트 고원 지역이 됩니다. 이에 여름 4월 개사월에 감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서기 전 2173년 무신년 단군조선 제3대 가륵 천황 10년에 여수기가 두지주 예입의 추장 소시모리외 현 일본의 최초 조상의 반란을 진압하고 소시모리를 참하였습니다. 여수기는 단군조선 초기에 예국의 봉해진 우가 출신의 제후입니다. 두지주는 지금의 만주 지역에 있었으며 예국은 두지주의 동쪽이자 백두산의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해안가에 해당할 것입니다. 두지주와 함께 서기 전 2284년경에 대홍수가 발생하였던 우수주가 있었는데 소시모리의 후예들이 우수국을 세웠다고 기록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신라시대까지 우수국은 지금의 춘천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는데 우수주는 아마도 두지주 부근이 되는 지금의 우수리강 유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면 아마도 소시모리 후손들이 두지주에서 동쪽 해안을 통해 남하하여 동해안에서 서쪽의 춘천지역으로 이주하여 맥국을 밀어내고 중도라는 섬을 중심으로 조상인 소시모리의 이름을 따라 우수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 전 2159년부터 서기 전 2147년까지 하나라 제4대 왕 중강이 13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146년부터 서기 전 2119년까지 하나라 제5대 왕 상이 28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138년 개미년 단군조선 제3대 가륵 천황 45년 9월 임술월에 천황이 붕하였습니다. 서기 전 2137년 갑신년 단군조선 제4대 오사구 천황 원년에 아우 오사구를 몽골이안으로 봉하였습니다. 이 오사구 몽골이안이 몽골 쪽의 시조가 되는 셈입니다. 단군 천황의 아우이므로 천군에 해당하는 바 천군 이상은 제사장이므로 독자적으로 천제를 지내는 권한을 가진 지방의 왕이 됩니다. 일반 제후인 천자는 정식 천제가 아니라 봉선제를 지내는데 봉선이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천자로 봉해진다는 의미와 선양받아 천자가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주나라와 진시황과 한나라가 지낸 봉선제는 천자로서 천재께 보고하여 윤허받는 형식이 됩니다. 반면에 천군은 천재의 손자로서
천왕은 천재의 아들로서 조상신께 제를 올리는 것이 됩니다. 또 천재는 곧 천신의 화신이자 대리자로서 천신께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서기전 2133년 무자년 단군조선 제4대 오사구 천왕 5년에 원공패전을 주조하였습니다. 원공패전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조개 형상의 금속으로 주조된 돈으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기전 1680년경에 주조된 자모전인 소위 첨수도, 침수도, 명도전 등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돈이기 때문이면 철전은 후대에 나타납니다. 이에 가을 8월 신유에 하나라 사람이 박물을 바치고 신서를 구해갔습니다. 여기서 신서란 신령스런 귀한 책이라는 뜻으로 단군조선은 군자 신선 불사국이므로 그 책들은 모두 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10월 개해월에 조야의 구별을 돌에 새겨 백성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조야란 조정과 일반 백성을 가리킵니다. 조정관리들은 백성을 잘 살게 돌보는 직을 맡은 자들로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조정관리들의 정치에 잘 따라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함께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기전 2133년 하나라, 왕상 10년에 해당하는 금문의 기록에 하나라의 동쪽 지역에 응왕이 등장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왕은 곧 단군 조선의 제후가 되는 사람이며 응국의 왕입니다. 홍산 유물에도 매응을 새긴 옥이 있으며 여기에 새라는 가림토 글자와 함께 백용감이라는 갑골문이 새겨져 있는데 의는 백작인 응국의 왕이 감을 차지하여 다스렸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를 새매라고도 하는데 아마도 처음에는 새라는 말이 매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오리 형상의 흑피옥 유물에도 상형문자에 해당하는 가림토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오리를 가리키는 글자가 됩니다. 서기전 2131년 경인년 단군조선 제4대 오사구 천왕 7년에 살수에 조선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서 살수는 지금의 요동반도의 해성에 바로 서쪽으로 흐르는 강으로서 대유하이며 살수의 하구는 단군조선 시대의 남해안에 해당합니다. 살수의 서쪽에 흘러 서북쪽으로 서유하와 연결되는 강은 지금의 요하입니다. 서기전 2131년 경인년 마한 근우지가 장정 30인을 파견하여 지난해 남해안인 살수에서 선박을 건조하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단군 조선의 명이 있었던 것이 됩니다. 서기전 2119년 단군 조선 제4대 오사구 천왕 19년에 하나라 왕상이 백성들에게 실덕하여 천왕이 식달에게 명하여 람, 진, 변, 삼부의 병력을 이끌고 가서 정벌토록 하니 천하가 듣고 복종하였습니다. 서기전 2119년에 예가 하나라 제후대 왕상을 죽였습니다. 즉 단군 조선은 제후국에 해당하는 하나라의 정세를 항시 감시 감독하며 통제하는 상국이었던 것이며 예는 단군 조선 세력이 지원하거나 방조한 자가 됩니다. 서기전 2119년부터 서기전 2112년에 수메르 지역의 우르크 도시에 우티에갈이 등장하여 아카드 왕조와 구티에게서 수메르를 해방시켰습니다. 서기전 2118년부터 서기전 2080년까지 하나라 왕상을 죽이고 왕이 된 제6대 왕 예가 39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전 2112년부터 서기전 2004년에 수메르 지역에 우르 삼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르 총독인 우르 남무 서기전 2112년 서기전 2094년과 우르 삼왕조를 세웠으며 그 유명한 우르 남무 법전이 있습니다. 서기전 2109년 임자년 단군 조선 마한 제6대 근우지가 단군 조선 제4대 오사구 천왕의 명을 받고 상춘에 들어가 구월산에서 삼신제를 도왔습니다. 이에 10월 신해월에 마한 근우지가 모란봉 중턱에 이궁을 건립하여 천왕이 순수할 때 머무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서기전 2100년 신유년 단군 조선 제4대 오사구 천왕 38년 6월 을미월에 천왕이 붕하였습니다. 이에 양가구울이 즉위하였습니다. 서기전 2098년 개해년 단군조선 제5대 구울 천왕 2년 5월 무우월에 황충 누리떼가 크게 일었습니다.
황충은 메뚜기 종류를 가리키며 음력 5월은 계절로 보면 여름의 중간 시기로서 양력으로는 6월 또는 7월에 해당하므로 벼 또는 곡식들이 한창 자라는 시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서기 전 2096년 을축년 단군조선 제5대 구을 천황 4년에 갑자년을 머리로 하여 책력을 제작하였습니다. 즉 서기 전 2097년 갑자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책력의 처음으로 한 것이 됩니다. 원래는 책력의 처음을 개인연으로 시작하였는데 이때부터 갑자년을 책력의 머리로 설정한 것입니다. 서기 전 2084년 정축년 단군조선 제5대 구을 천황 16년 7월 무신월에 천황이 남쪽을 순수하면서 풍류강을 건너 송양에 이르러 병을 얻어붕하였으며 대박산에 장사 지냈습니다. 서기 전 2084년 정축년 단군조선 번안 제6대 호갑이 구을 천황이 순시중 송양에 이르러 병을 얻어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람을 보내어 문상하고 병사를 보내 지키게 하였습니다. 서기 전 2080년에 하나라 제6대왕 예가 자신의 신하였던 한착에게 살해되었습니다. 하나라 제7대왕 한착은 곧바로 하나라 제5대왕 상의 아들인 소강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서기 전 2079년부터 서기 전 2058년까지 하나라 제8대 왕 소강이 22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077년 갑신년 단군조선 번안 제7대 오라 때 하나라 왕 소강이 사신을 보내 새해 인사 올렸습니다. 하나라는 천자가 왕인 제후국으로서 천왕격의 번안에게 새해 인사로 예를 표한 것입니다. 단군조선의 천왕 아래 지난 번안 마안의 사만 광경이 있고 이 사만을 다스리는 임금이 각 단군 천왕 번안 만입니다. 즉 단군 천왕 아래에 천왕격의 비왕이 있으며 그 아래에 일반 지방의 왕이 되는 군으로서 천군, 천공, 천우, 천백, 천자, 천남이 있는 것입니다. 단군 조선 시대에는 이들 지방의 왕들을 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는 왕, 대왕 아래 소왕으로서 비왕인 갈문왕이 있고 그 아래에 간을 두었습니다. 서기 전 2060년경에 수메르 지역에 우루 제3왕조가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를 수메르 문명의 전성기라고도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